낭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던 쌀 생산량이 5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쌀값이 하락하면서 풍년의 역설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생산비는 예년에 비해 급증했으나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은 이중결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체계를 도입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 정리를 하도록 규정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장 정리를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쌀 가격이 시장 물가 관리 차원에서는 높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 정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식량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이 생산한 식량에 대한 정당한 값이 주어져야 합니다. 생산비와 반비례에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해는 농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느 농민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초과 생산된 쌀량만 30%입니다. 정부는 법적 요건이 갖춰진 만큼 즉각 시장 정리 조치를 취하고 공공 비축 물량을 늘리는 등의 방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당장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웅근 농어민위원장님의 기자회견은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농어민위원장 박웅근입니다. 저는 전남 곡성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정부는 쌀이 계속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양곡 창고에 있는 14만 톤이라고 하는 쌀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올해 공공비축을 통해서 채울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양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쌀의 양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늘어서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쌀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긴급하게 쌀을 수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핑계를 대고 그 생산 초과량에 대해서 수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쌀값 폭락 예면 말고 양곡관리법과 시행 규정에 따라 쌀 30만 톤 시장 정리를 즉각 실시하라. 쌀 생산량 급증에 따른 쌀값 하락이 농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 15일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 면적 증가와 10헥타르당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쌀이 생산됐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쌀 생산량은 2016년 이후 매년 감소되던 생산량이 생기 날씨 호조로 5년 만에 늘어났다. 모처럼 증가한 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현지 쌀값 하락은 풍년의 역설 또다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물가의 인상으로 올해 쌀 생산비가 예년에 비교해 2배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쌀 생산 농민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급등,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관한 이중고에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쌀 목표 가격 및 변동 직불제 제도를 폐기하고 공익형 직불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미국의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 미국에 대한 소요량 대비 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 평균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자동시장 정리를 하도록 양곡관리법 16조 그리고 양곡수급안전대책 수립층의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시장 정리를 해야 될 법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쌀 가격이 시장 물가관리 차원에서 높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 정리를 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의 현실과 장기적인 식량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비축을 늘려야 할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 장관도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쌀 목표 가격과 변동 직불금을 폐기하고
권위천 특별대 도입을 최고 농정 성과로 자랑하는 현 정부가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오히려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는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식량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9월 18일 정부가 국가 식량 계획을 발표해 놓고서도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농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 정책이 상황에 따라 급변사태 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생애를 전념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쌀 목표 가격 제도를 폐지할 때 이미 농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예상하고 줄기차게 보완 대책을 요구하여 겨우 마련한 것이 자동시장 경기 제도였다. 그런데 시행 2년째 벌써부터 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국가의 전쟁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물가 안정이라는 개념으로 쌀값 하락을 방치하지 말고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대로 즉각 초과 생산된 쌀 30만 톤에 대해서 시장 경기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국가 식량 비축 물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29일 정의당 농민 목걸이 위원회.